사장님이가 이거저거 다 시키고 짜증나 죽겠어. 이제부터 나 할 거야. 이 회사에 나가 할 거야. 我不干了. 大家好,我是波波.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보입니다. 다시 도보. 도보 도보 小 도보. 오늘은 중국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뽀 뭐뭐러에 대한 문장 소개해 드릴게요. 뽀뭐뭐러. 이 문법은 되게 간단해요. 입문대부터 이미 배우거든요. 근데 배우다가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이 문장은 사실 우리 일상생활 중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거의 매일매일도 써요. 뽀뭐뭐러 가운데 동사, 형사 들어가 주세요. 어떤 일이 더 이상 안 한다. 하던 걸 갑자기 안 한다. 어떤 행동이 멈추었다. 이제 안 할래요. 걱정할 때 그리고 변화할 때 많이 사용하는 문법이요. 지금부터 같이 볼게요. 我不说了.더 이상 말 안 할게요. 잔소리 얘기하다가 상대방 표정이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니면 짜증을 냈어요. 화를 냈어요. 그러면 아 그래 그래 됐어. 我不说了.我不说了.我不说了. 에이, 하, 밤에 不说了.不说了.挂了. 不见了见呢보다보이다见사성 때문에 不 여기 사성 얘기하면 안 돼요. 不 얘기해 주세요. 不见了안 보이다 없어졌어요 는 뜻이에요. 물건 찾을 때꼭 써주세요. 예를 들어 아나 핸드폰 우리가 써? 我的手机不见了.내 지갑 어디가 써? 我的钱包不见了.豆包不见了.我妈妈不见了.我妈妈不见了.我妈妈不见了.为什么每次聊天聊着聊着突然不见了呢?不卖了.不卖了.不卖了. 마이너 팔다요. 팔매 중지 됐다. 못마일라. 어떤 제품 옛날 많이 파는데 지금은 안 팔아요. 판매 중지 됐어요. 뭐뭐 못마일라. 예를 들어 비비코 못마일라. 또 어떤 강식이나 맛있는 음식 지금 안 팔아요. 못마일라. 你卖不卖?不卖了不卖了我不卖了不卖了不卖了这个活猪的我不卖了不买了 不买了.안 살게요. 买는 사다는 뜻이요. 그죠? 不买了.안 살게요. 我不买了.이 문장은 언제 써요? 예를 들어 엄마한테 엄마 나 명품 가방 루이비통 하나 사고 싶어. 엄마 듣자마자 바로 화를 냈어요. 잔소리 얘기하더니 아 됐어. 我不买了.나 안 살게. 我不买了. 됐지? 이때 사용하시면 돼요. 不吃了.그만 먹을게요. 不吃了.我不吃了. 배부를 때 많이 사용해요. 아, 나 더 이상 못 먹겠다. 我不吃了.不吃了.不吃了.不吃了.不吃了. 술 마실 때도 할 수 있어요. 不喝了.不喝了.不喝了.我不喝了. 不看了.안 볼게요. 不看了. 언제 사용할 수 있어요? 내일 바로 쉬었는데요. 근데 지금 드라마 보고 있어요. 엄마가 화났어요. 뭐야? 아직도 드라마 보고 있어? 그러면 아, 알았어 알았어. 不看了.안 볼게. 不看了.我不看了.不要了.不要了.不要了. 됐어요. 이제 필요 없어요. 는 뜻이요. 전에 어떤 물건 가지고 싶었는데 근데 이제는 안 갖고 싶어요. 안 사도 돼요. 없어도 괜찮아요. 不要了.不要了. 됐어. 不要了. 욕심 없어요. 不要了.我不要了. 음식 주문할 때도 많이 사용할 수 있어요. 주문동 음식을 많이 기다리도 안 와요. 이때는 조무원에게 알바생에게 어떻게 얘기해요? 시키던 어떤 음식 당초리지 不要了不要了我们要走了不要了
就算我再喜欢你，我也不要了。就算我再喜欢你，我也不要了。就算我再喜欢你，我也不要了。雨不下了，雨不下了，비가그쳤어요。雨不下了，雨不下了，终不走了，终不走了，不走了，走呢가다요，그죠？终不走了，여기서终呢시계，시계，시계가가지않는다，终不走了，哎。시계동사는가다走走이거한국어랑비슷해요우리길막힐때도사용할수있는말이에요车不走了、차안갔어요막혔어요길이막혔어요차안가요车不走了不干了不干了我不干了그만두다그만두겠습니다일안할다그만두다我不干了사장님앞에서도얘기할수있어요사장님이이거저거다시키고짜증나주겠어이제부터나할거야이회사에나갈거야我不干了라고얘기하시면돼요我不干了不干了그리고친구가물었어요야요즘왜회사안가니어그래나그만뒀어我不干了라고얘기할수있어요干는하다만들다일하다我不干了我不干了我不干了이제는不효용사了표현들이알려드릴게요不红了不红了不红了红는빨간색그빨간색의뜻이도있지만인기있다는의미도있어요不红了이제는인기가없어졌어요옛날인기있지만지금인기가없어요不红了不红了누구누구不红了이렇게얘기하시면돼요年纪不小了年纪不小了나이가들었어요年纪不小了年纪不小了年纪나이不小了나이들었어요年纪不小了该结婚了나이가들었어요결혼해야되겠다年纪不小了该结婚了时间不早了时间不早了시간이늦었어요빨리가야겠다时间不早了我该走了시간이늦었어요나가야겠다时间不早了我该睡了시간이늦었어나자야겠다不好了不好了큰일났다큰일나不好了不好了나쁜일이생길때많이사용해요큰일아不好了好는아시죠좋다不烫了不烫了烫뜨겁다는뜻이요不烫了이제뜨겁지않다시원해졌어요언제사용해요뜨거운음식먹을때아不烫了먹어不烫了快吃吧不烫了快吃吧이해하시죠여러분도이문법이용해서많은표현을얘기할수있어요변화강조할때많이사용해요준비내용은여기까지고요질문있으면댓글남겨주세요뭐뭐뭐를이용해서문장남겨주면좋겠어요오케이다음영상볼게요짜잔